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던져놔도 잘 크는 닭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닭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놔도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키울 때 그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닭은 천대전송이라는 품종인데요. 모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생명력 하나만큼은 울트라 슈퍼 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식도 아주 잘 됩니다. 입을 하나 떼서 상토 위에 던져놓기만 해도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번식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물을 아주 좋아하지만 잘 썩지도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또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잎은 투박하지만 만졌을 때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닭이기도 하고, 이 자구가 많이 나오는 닭이는 아닌데 번식이 아주 잘 되는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천대전송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림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을 때 뿌리가 많이 내리면 잎이 많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만큼은 1년마다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닭이는 뭐냐면 이 레티지아입니다.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던져놔도 그냥 자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열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참 잎꽂이가 잘 되는 나유기, 적심이 잘 되는 나유기, 그리고 단풍이 잘 드는 나유기, 참 예쁜 품종인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가지고요. 아마 구입을 하는데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닭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닭이가 생각보다 다른 식물에 비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크기에 비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오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레티지아만큼은 저렴해가지고 선물하기도 좋은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티지아는 공중뿌리가 잘 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부지런하게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 크게 힘들지 않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갈이는 1년마다 해주면 좋고요.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단풍이 아주 잘 드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가 수월한 닭이고요. 이 진한 붉은빛 얼굴도 좋지만 초록빛 얼굴도 참 예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키우기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닭이는 뭐냐면 애성입니다. 이 애성 같은 경우도 던져놓기만 하면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줄기 하나를 잘라가지고 상토 위에 꽂아두기만 하면 참 이상하게 잘 자라는 나유기, 그리고 성장이 아주 빠른 나유기, 또 단풍이 들어가면 이렇게 잎끝이 붉어지면서 전체가 붉어지는 참 멋진 얼굴을 가진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점이 뭐냐면 줄기가 좀 약한 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알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만 그 줄기를 다시 상토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또 다시 번식을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간 그런 닭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입니다. 물 주다가 너무 툭 건드렸는데 줄기가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어줬는데, 처음에는 얼굴 하나가 이렇게 얼굴이 몇 개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꽤 큽니다. 지금 화분이 10cm가 좀 넘어가는데 여기에 꽉 채울 정도로 여기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성장도 빠르고 번식이 잘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러나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새로운 자구를 만들기가 아주 재밌는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아까 천대전송만큼 이렇게 투박합니다. 투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려한 얼굴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투박한 얼굴을 가진 닭들 같은 경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가 좀 있죠. 그러나 이 제가 닭을 아주 오랫동안 키워봐서 알지만 천대전송, 애성,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잎이 떨어졌다고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운 그런 닭인데, 다른 닭들 같은 경우는 잎을 떼도 잘 잎이 잎꽂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세 가지 품종 같은 경우는 잎꽂이 확률이 거의 90%에 가까운 아주 잎꽂이가 잘 되죠. 그리고 탱고라는 품종입니다. 이 탱고 같은 경우도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닭이, 그리고 번식이 잘 되는 닭이긴 하지만 좀 아까 세 가지 닭보다는
좀 까칠합니다. 얘가 까칠해가지고 오랫동안 자연군생으로 풍성하게 키우기에 좀 어려운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탱고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진짜 잘해줘야 되는,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줘서 뿌리가 노쇠화되는 것을 빠르게 막아야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좀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탱고 같은 경우도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라울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잎을 던져 놓으면 잎꽂이가 잘 되는 다육이, 줄기를 그냥 상토 위에 꽂아 놓기만 해도 번식이 잘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이 냉해에 약하다, 냉해와 여름에 약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다육이라고 많이들 듣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울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 뒤쪽에 대형 라울이 있는데요.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 부분이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무너졌다 그래서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말라가 가지고 결국은 앙상한 빈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에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잎이 통통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이 얼마나 예뻐질지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데요. 그 모습이 되기까지 대략 한 1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1년 정도는 걸리지만 그 1년이 아마 이 다육이를 더 멋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참 설레기도 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 아마 이런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이 모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다육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줄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매력 때문에 아마 다육이에 입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가 안 되지 싶습니다. 이 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아픈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말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초점이 안 맞는데, 이런,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기만 잘라놓고 말린 다음에 화분에 심어주기만 하면 충분하게 또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참 괜찮은 품종 중에 하나다. 툭 던져놔도 꽤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몇 가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품종 같은 경우는 이 후레뉴라는 품종입니다. 이 후레뉴 같은 경우도 던져놔도 잘 성장을 하고 뿌리가 잘 내리는 다육이, 번식이 잘 되는 다육이, 그리고 잎꽂이가 잘 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후레뉴를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몇 번씩 소개해드렸던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좀 질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후레뉴만큼 또 예쁜 품종도 없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수백 가지의 품종들이 나오지만 그 품종들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질리는 얼굴, 아주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도 예쁜 품종들이 있습니다. 아마 후레뉴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지 싶은데요. 후레뉴는 생명력도 강하고 키울수록 예뻐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많이 키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몇 품종, 오늘 소개해드렸던 품종 위주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매력을 느끼면서 재밌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풍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주고 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얼굴에 고여 있는 물들을 꼭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냉해에 물웅병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하나하나 다 털어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놓치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었는데, 그 놓치는 다육이들이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썩어가지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육이를 키우면서 겨울철에 물주기를 하고 난 후에는 꼭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들 같은 경우는 꼭 제거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정말 툭 던져놔도 잘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다육이들을 화분에 다 옮겨서 심기보다는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스티로폼 그런 큰 상자에 흙을 채워 가지고 상토만 넣어도 됩니다. 상토와 마사만 넣고 이렇게 이 아픈 다육이나 아니면 입꼬지 하는 다육이 아니면 이 번식을 시키고 싶은 다육이들 위주로 이렇게 심어 가지고 밭을 만들어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굳이 작은 식물들을 다 넣으면 생각보다 빠른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스티로폼에 크게 심어 놓으면 생각보다 성장이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 크게 빠르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